특허청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 기간을 종전 6년 차에서 9년 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엔젤 투자 규모가 1,399억 원을 달성하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6억 원을 들여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 벤처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9개 기업들을 선정하고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특허 연차 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징수 규칙에 따르면 개인이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료 감면 기간이 종전 6년 차에서 9년 차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에서 9년 차 특허 연차 등록료를 한 건당 평균 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조사한 엔젤 투자 규모는 1,399억 원으로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조합 수가 100개를 돌파했으며 엔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엔젤 투자 증가와 후속 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 매칭 투자가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건당 투자 금액은 5,9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건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년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 IoT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화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회부터 많은 사물인터넷 중소벤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IoT 서비스 검증 확산과 IoT 융합제품 상용화 두 부분으로 나뉘어 29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돼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적용될 수 있는 수요 현장이나 그런 데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선정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관리 규정과 집행 요령, 품질 방안 등을 공유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랩 홍보를 포함한 사업 수행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또 29개 기업들 모두 자신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업체들 간 의견 교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IoT 중소벤처 기업들은 앞으로 12월까지 각자 제안한 사업들을 수행하며 사물인터넷 신시장 창출에 앞장서게 됩니다.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서비스들과 제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부는 이번 민관협력의 IoT 지원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사물인터넷 기업을 육성하고 IoT 시대를 앞당기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